안녕하세요, 맘빅입니다. 냥코대 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스테이지, 싱글 스테이지 한번 깨볼게요. 과언의 폭포, 물음표는 6개. 잡몹이 좀 많다는 뜻일 것 같은데, 또 그냥 요 기본 사기덱으로 깨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특별히 신규 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쉬어가는 스테이지 느낌? 봐, 흰적 많이 나오잖아. 벌써 하나, 둘, 세 종류, 물음표 세개 해결, 호기심 해결됐고, 돈은, 이 정도는 본전은 나왔죠? 벽도 잘안 부셔지고, 요게 레벨 50짜리 대광벽이 사기라, 단계 사기가 아니에요. 벽이 사기야? 쌍벽이 사기다. 일단, 뭐벽더 뽑을 필요도 없네? 뚫리지도 않네? 벽이 패죽일 듯? 일단 배는 좀 째놓고 쿵떡쿵떡 하면서 돈을 두 배로 벌어보죠. 코가 살짝 나왔는데 벽이 더 앞에 있는 거죠. 얘안 맞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제 그만 나가볼까요? 얘네들 때려잡기도 좀 미안한데. 아니야, 더블 듀얼 코어로 쿵떡쿵떡 해가지고 돈을 따따블로 많이 벌어보자. 한방 찍을 때마다 7,800원씩 쑥쑥 올라가니까 금방 떼돈을 벌수 있겠죠? 어? 왜 맞았어? 네가 더 가까이 있니? 아니면 같은 선에 있나? 잘 모르겠네, 왜 맞았는지. 두 배로 보니까 금방 만렙 찍었는데? 두배 아닌가? 네 배인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사기캐부터 달려. 돈은 좀 남겨놓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남겨놓도록 하죠. 성을 두들겼는데 아무도 안 나와. 사거리 메탄을 이렇게 되면은 쟤네가 엄청 센뭐 그런 건가? 아, 이게 천둥포가 아니구나. 그때 때렸는데 별로 간에 기별이 없고 뭐 엄청 센 그런 건가 봐요. 이 천둥포였으면 강물 한두대더 때릴 수 있었는데. 어쨌든 달탄향이랑 흙탄향이랑 거의 미친 딜을 하고 있을 텐데도 꼼짝 안 하는 거 보면은 상당한 놈들이구나, 그런 걸알수 있죠. 서퍼 정도만 있어도 깔끔하게 멈춰놓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다 죽여버렸는데? 저기요? 아, 또 나오지, 또 나오지, 그렇지. 그냥 그렇게 다 죽어버리면 이상하잖아. 자, 이제 우리의 쌍탄형이 가셨기 때문에 딜할 친구가 없죠? 새 친구를 찾아봐야 되는데, 친구가 없어. 그럼 이거, 이미 못깬 거나 다름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그건 몰라요. 손이 안 떨어져. 포기를 모르는 남자. 왜냐면 좀만 버티면 흙탄행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쌍벽이면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한 방에 가는 느낌이라 뭐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밀면은 빨려 들어가서 다 죽는 각이긴 한데 그래도 밀어봅시다. 안 되겠죠, 이건 누가 봐도. 미련 곰탱이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에일리언 대항으로 앞에 딱 죽이고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서 펠, 뭔가 카트? 베이비 카트? 이런 느낌으로 깨지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죠. 30% 거의 다 깼었네. 벽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그러면 스피드런 덱이 아니죠. 사기 덱이지, 그냥. 평범한 사기 덱이잖아. 그럼 안 되고. 쌍벽에, 레어 말고 슈퍼레어. 사실 피카볼트 이런 거 나가는 게더 확실하긴 한데. 서퍼 나가죠, 서퍼. 서퍼는 아니고, 삼진으로. 표류기. 이게 정지 확률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사거리도 있고 에일리언도 잡아주는 친구?
사거리가 있어서 괜찮긴 한데. 자, 저번에 나갔으니까 차라리 사거리가 있으려면 랜서 이런 애 화끈하게 사거리가 있는 게 나을지도. 에일리언한 피카볼트 멈춰주는 게 제일 확실하죠. 별하게 정령왕, 정령왕 아니고 정령왕 발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놈 받쳐놓고 때릴 수 있으니까 가네시아 진짜 오랜만에 한번 나가볼까요? 가네시아는 왠지 손이 안 가요. 이게 범용 캐릭터들이 가면 갈수록 안 쓰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가네시아는 제가 옛날부터 특히 손이 안 가.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안 가. 잠깐 나 생각해볼게. 1년 맷집 있잖아. 손가락이 편하려면 맷집 캐릭터를 넣는 게 좋죠. 큐베 이런 거. 얼마나 손가락이 편하겠어. 생각만 해도 편하다. 그 외에는 이제 딜러 하나만, 마지막 하나 딜러 넣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좀 가보죠. 내 스타일이 뭐냐? 매질을 넣고 버티는 거지. 아시루가 좋겠다. 느리게 멈추게. 그래, 느리게.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캐논포? 캐논포 아니야. 천둥포. 초반에 뭐 돈을 무지막지 벌 수 있으니까. 아, 돈 벌 놈 데려왔어야 되나? 그건 오바죠. 그냥 벽으로 막아놓고 배나 잽시다. 서퍼가 단일 공격이 아니라가지고 다 때려잡을 것 같은데. 서퍼 내보내면 조금 밀린다 싶으면, 위험하다 싶으면 서퍼를 한 번씩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병만 뽑으면 위험할 리가 없어. 벽이 때려잡겠지. 자, 벽도 아까우니까 천천히 뽑아주고. 하나 죽기 시작하면 연속으로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진 않군요. 쟤네가 단일 공격이지. 앞에 있는 놈부터 순서대로 죽어나가겠죠. 봐, 벽에 맞아 죽잖아. 그럴 줄 알았다. 이것은 바로 최강의 벽. 사상 최강의 벽. 더 이상 강해질 수가 없는 벽이기 때문에 쓰러지는 건 싫어지는 거지만 150원이야 값이 너무 싸. 개사기. 이제 벌써 만렙 찍었고. 왜 아까보다 만렙을 더 빨리 찍은 느낌이지? 아까는 두 배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네 750원씩 쓰는 게 오히려 돈이 낭비였던 거야? 돈 벌라고 내몰았더니 알고 보니 돈을 쓰고 있었어? 잠깐, 근데 지금 보면은 어차피 걔네들 때려잡은 돈 벌릴 거란 말이죠. 아싸, 돈 벌릴 거고 미리 가서 성 두들겨 놓는 게 이득이야. 서퍼도 좀 모아놓고. 피카볼트가 먼저 안 나간 이유는 나중에 들러붙으면 되니까. 피카볼트 꽤나 발 빠르잖아요. 놈놈놈들이 용돈을 쏠쏠하게 줬고. 닫혀놓고 때리려고 가네시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닫혀놓고 때릴 수가 있나? 그냥 금방 앞에 있는 놈 다 녹여버리지 않나? 뒤에서 얘 두더지 한 마리가 되게 귀찮게 하네. 두더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귀찮게 만드는군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초장거리 매질을 가져왔다 이 말이야. 잠깐 느려질 건데. 아, 내가 대포 쓴 거 아니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멈추길래 천둥포 쓴 줄 알았어. 네, 아니었고.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줬고. 화났어. 얘한테 두더지 꽤나 센가 보네. 두더지한테 맞고 화나기가 쉽지가 않은 노릇인데. 느리게 만들어주시고. 얘까지는 아직 안 느려지는 거 보니까 엄청 가까이 오진 않았나 보죠. 큐베가 1단 형태인데 뭐 상관없겠죠. 1단이나 2단이나 똑같겠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질기네. 아까 초뎀이라가지고
초대미라 잘 죽인 거구나. 쌍벽, 아이고야, 이런 소리. 쌍벽에 매직까지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기 요렇게 하면 딱 달라붙나? 이거 왠지 빨려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빨려가 들어서 죽건 말든 얘도 공업되니까 좀 뒤에 있는 좀 때려주지 뭐. 못 때려주네? 캔슬돼버리네? 가네시아가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피카볼트 천둥포를 주기적으로 써주는 느낌이고 이펙트도 좀 비슷해가지고 벼락이 떨어지면 멈춰야 된다. 왠지 번개 맞으면은 감전이 되면서 멈춘 스턴을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바들바들 떨겠죠? 감전되면 갑자기 옛날에 개구리 전기 개구리에다 전기 자극 줘가지고 죽은 개구리 다리에 실험하던 게 생각나네. 요즘에도 그런 거 하나요? 어쨌든 가네시아가 때려주면 뒤에 있는 애들 좀 맞지 않나? 안 맞나? 별로 기별이 없는데 뒤에 있는 애들? 얘는 죽을 테고 이제 죽을 때가 됐죠. 뒤에 분명히 가네시아 이게 안 때려진 건가? 제가 그래서 가네시아를 싫어해. 이게 손들이 엄청 길어가지고 캔슬이 잘 돼. 중요할 때 캔슬이 됐던 몇 번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얘는 클러치 능력이 없구나. 위기 상황에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 스타란 작으로 이제 얘는 스타가 되긴 글렀다. 그냥 공무원이나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또 나오네? 계속 무한대야 혹시? 그러면은 딜이 필요한데? 두 번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냅잤는데? 그렇게 생각해 밀고 들어가서 때려줄 카트 같은 거 안 꺼내왔네? 그런 애 가져온다 그러지 않았나? 전혀 안 가져왔군요? 지금 원범이 아니라서 얘한테 딜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가네시가 생각보다 딜을 전혀 못했어요. 계속 이거 무한반복이긴 한데 지지부진 지지부진 좋구요. 그래서 초뎀이 필요하다. 간이 안돼있어 지금. 몸이 건조해. 나름 엄청 강하고 DPS도 높은 애들이고 그래가지고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초뎀이 있어야 되는구나. 초뎀 조만겜 원범 조만겜 좋아요. 또 사람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게임이 좀 고이다 보이면은 그렇게 깨라고 만들어 놓은 것대로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싶잖아요 자꾸. 그렇죠? 난 초대는 필요 없어! 라는 만용이라든지 객기라든지 기타 등등 부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설마 지금 못 깨는 각인가? 초대만 안 넣었다고? 계속 몰려오네. 무한대구나. 그럼 전혀 생각을 잘못했네요. 생각을 잘못해버렸어. 이게 가네시아가 뒤에 있는데 다 때려줄 줄 알았는데 전혀 못 때려주고 계속 몰려들어오면 쟤네를 잡을 딜이 없죠 이제. 계속 캔슬되고 탕양으로 가서 패버렸으면 쟤네 지금 히트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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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다 죽었죠 벌써. 그렇지도 않고 참 안타깝군요. 덱을 쓰레기같이 짰군요. 그럴 수 있죠. 빠이야. 그 뒤에 있는 애가 맞아. 앞에는 버티긴 하는데 이게 이제 슬슬 힘이 다해가는 것인가. 터졌어! 자, 이 과원의 폭포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었는데 뭐 그렇게 만만한 판이 아니었어요. 까다로운 판이에요. 각 잡고 덱을 짰습니다. 쌍벽에 들어가서도 몇방 버텨줄 메탈 고양이 빌더랑 매즈 넣고 앞에 있는 놈들 빨리 제거해줄 수 있도록 고양이 쿨 레벨이 30밖에 안되네. 어쨌든 초뎀 양산형 초뎀 넣어줬고요. 나중에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서 때려줄 베이비 카트랑 시시루 코마리 얘도 초뎀이죠. 초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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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뎀. 자 초뎀으로 가보자. 싹 녹여버리지 뭐. 사실 흙탄향이 짜세긴 한데
좀 너무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자, 초대문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판이 해보니까 출격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죽이면 또 나오고 죽이면 또 다니고 이런 식이야. 팍팍 죽여도 덩을 빨리 두들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잘 벌리죠. 왕창 죽으면 또 왕창 나오고. 그래서 돈이 아주 잘 벌린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정도 앵글이 좋은가? 자, 벌써 만렙 찍었죠? 성도들이 시작했고, 놈놈놈들이 있어서 지금 사이버엑스 못 나오고 있죠? 다 죽이면 이제 사이버엑스가 미친 듯이 튀어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자, 일단 앞에 있는 놈들 좀 천천히 정리를 해볼까요? 좀 라인을 좀 당겨야 돼. 왜냐면 여기서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죽자마자. 이게 얘네들 출격 제한이 걸려있어서 못 나오는 거지. 다른 이유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자, 아이스. 한번 나가면 두번 정도는 공격을 해주는. 그럼 됐지 뭐. 돈이 생겨야 되는데 돈이 안 생기네. 멈춰놓읍시다. 때리지 못하니까. 공격을 해주시죠. 죽일 때 동시에 죽여야지. 따로따로 죽이면 좀 곤란해요. 싹 죽였고, 이제 밀고 들어가자. 싹다 죽이면 이제 둘이 또 나오겠죠. 믿을 건 카트뿐. 아, 이게 너무 더 당겼어야 되는데. 카트가 때리지 못하죠. 빵이야. 오케이. 한대 때려줬고. 지금 카트를 때리는 게 다예요. 딴거 없어. 조금 더 당겨야겠다. 딜을 못하네, 카트가. 빵이야, 두방 때렸고. 히트팩 한번 됐죠? 자, 이제 또 나가서 앞에 있는 놈좀 정리를 좀 해줍시다. 저기서 디테가 쏘면은 앞에 있는 놈못 맞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멈춰놓고, 고양이 쿨이 맹활약하고 있죠? 초뎀이기 때문에 딜이 상당히 미친 듯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야, 양산형 딜러들이 활약하는 판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커다란 놈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귀찮잖아, 계속 뽑는 게. 하지만 이 양산형 딜러는 확실히 활약을 할 수가 있다. 아, 이 지주로 아쿠마리도 못 때리네. 저 사이를 못 빠져 들어가네. 그러면 뽑지 말고 카트가 알아서 다 하기를. 카트야? 무심이다? 오케이. 죽었고. 그럼 뭐. 이제 뭐 어떡하라고. 지금 보니까 밀고 들어가서 때려줄 친구 하나랑 쿨이랑 요 표력이 있으면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덱 마음에 드네. 뭔가 이건 이렇게 깨세요라고 정석적으로 깬 느낌? 이건 누구나 다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얘네들도 막아주고, 싹 죽었을 때 밀고 들어가서 때려줄 수 있는 강무가도 뭐 들어가서 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타이밍마다 카트로 몇방 치니까 죽은 거 보니까 강무로도 몇 방만 치면 죽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판이었구만. 공략법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 마음에 들어. 오랜만에. 좀 대기 좀 제대로 짜졌다 이런 느낌? 근데 이거 무한대로 나오면 얘네 어떻게 밀고 들어가서 죽이냐? 뭐 죽일 수야 있겠죠. 요 표류기가 무한대로 모이면은, 이제 보스 죽으면은 이제 사이버엑스가 아니라 놈놈놈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식으로 깰수 있도록 만들어 놨군요. 근데 무한대로 사이버엑스가 나온다고 해도 못깰것 같진 않지만, 후렴이 길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와, 아이스쿨 이렇게 모인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DPS가 미쳐 날 때입니다. 성부시는 속도도 엄청날걸요? 얘네들 초대만 아니라 그냥 깡들도 엄청나요. 진짜
사거리가 짧은 게 문제라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과원의 폭포. 오랜만에 좀 덱을 마음에 들게 짜가지고 깨봤어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